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입고된 제품이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. 특히나 이 제품들은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제품 중에 하나고 저희가 판매를 하는 제품 중에서 아주 핫하고 아주 완판되는 아이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바로 보관함이 입고가 되었는데요. 저번에는 이제 다른 시리즈 보관함이 입고된 거고 이번에는 또 다른 시리즈 보관함이 입고가 되어서 여러분께 이제 입고된 제품을 알려드리는 영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먼저 제가 이제 기다리시는 분이 되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물건이 입고되기 전에 선 주문 받은 게 굉장히 많아서 많이 밀려 있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입고된 제품들이 다 어떤 제품들이 입고가 되었고 간단하게 이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 잠깐 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제품의 이름은 보르소벤느 스마트 카메라 전자대스 보관함 ADHG32 입고가 되었습니다. 자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입고되면 거의 일주일 단위로 그냥 끊어서 다 완판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만큼 인기가 좋은 게 일단 컴팩트한 사이즈고요. 작은 사이즈인데 불구하고 트레이가 있습니다. 전용 트레이가 있기 때문에 2단으로 수납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요즘은 예전처럼 카메라랑 렌즈를 다양하게 보유한다기보다는 심플하게 그냥 바디 하나에 렌즈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의 보관함이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자체가 책상 위에 올려놔도 되고 책상 밑에 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협탁형 위에 올려놔도 되고 어디다가 놔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템이라 그래서 반응이 되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열쇠도 있고요. 뭐 앞부분에 이제 현재 습도, 온도 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편하게 다 LCD 화면이 다 있고요. 그리고 G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레버로 로우 하이를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 이런 걸로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놔두고 세팅을 해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냉장고처럼 그대로 놔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이 제품이 완판되고 해서 계속 완판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다시 입고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요. 그 다음에 이제 입고된 제품이 어떤 거냐면 보르소벤느 카메라 전자대습 보관함 ADHG55, ADHG100 이 두 가지 사이즈도 같이 입고가 되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 G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보르소벤느 보관함 라인업 중에서 보급형으로 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은 제품이고 사이즈도 55, 100 딱 요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55라 그러면 55L 정도 되는 거고 ADHG 100이라 하면은 100L 정도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어차피 실측 사이즈는 여기 사이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제품이고 열쇠 있고 전용 어댑터 따로 드리는 거고 다 이렇게 풀 세팅으로 해서 나가는 제품들인데 이것도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. 그러니까 G30부터 G55, G100은 진짜 그냥 가장 재고 소진이 빨리 되는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격 때문에 일단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. ADHG 시리즈도 다시 입고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. 그 다음에 품절이 돼서 주문을 했는데 계속 손님한테 품절이 돼서 좀 딜레이를 시켰던 제품들 보르소벤느 스탠다드 카메라 전자대습 보관함 ADHG-V55, ADHG-V100도 같이 입고가 되었어요. 이 시리즈랑 뭐 G시리즈랑 다른 점이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G시리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려서 세팅을 한다는 거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LCD 화면창을 보면서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다 그런 거 있고요. 이 제품은 별도의 이제 캠 버전이랑 두 가지로 같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보안 때문에 뭐 장비를 좀 혹시 분실 우려가 있어서 뭐 그래서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집안에 뭐 누가 침입을 했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 감시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카메라도 보관을 하면서 CCTV까지 같이 달아서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그런 메리트가 있는 제품인데 이것도 V55, V100이 같이 입고가 되었어요. 이 제품도 이 제품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. 자, 지금 현재까지 입고된 제품들은 다 이렇게 입고가 되어 있고요.
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, 보관함 구매 시에는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제품보다는,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렌즈 하나 바디 두 개니까 이 사이즈 딱 맞으니까 이 사이즈를 사야겠다 라고 보다는, 앞으로 추가적으로 장비가 늘어날 걸 계산을 해서 좀 더 큰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제습이란 게 자체가 너무 제품들이 붙어 있는 것보다는 약간 여유를 두고 제습을 하면 효과가 훨씬 더 나으니까 그런 것도 약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카메라 전자 제습 보관함, 높은 습도를 낮게 낮춰주는 거지 습도를 낮은 걸 올려주지는 않습니다. 그럼 가습이 되니까 간혹가다 그렇게 합니다. 내가 만약에 35를 세팅을 했는데 현재 습도가 25예요 이렇게 맞춰놓으면 맞는 거냐고 이렇게 뭐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, 35로 맞췄으면 35 이상이 됐을 때는 제습 효과가 돌아가서 제습이 되는 거지만 35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제습이 안 되는 거죠. 습도가 그만큼 오버가 되면 제습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, 요 제습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온도 세팅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. 뜨겁게 해야 된다 그럼 열을 더 올려야 된다 그럼 히터가 되는 거고, 시원하게 해야 된다면 에어컨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, 그 온도는 보관함이 있는 위치의 온도를 그대로 반영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 점만 유의를 해서 구매를 하시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나. 그리고 지금 이런 제품들을 보면은,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한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트레이 자체를 분리가 가능하시고요. 그리고 트레이 그 가드를 높낮이를 조절을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전기를 얼마만큼 먹느냐고 가끔가다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, 보통 보면은 조그만 전구 하나 켠 그 정도의 용량밖에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아무쪼록 제가 주의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제품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실제로 제품을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SLR샵 영등포점이나 그리고 SLR샵 의정부 본점에 방문해서 보셔도 돼요. 왜냐면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육안으로 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, 아니면 이제 SLR샵 홈페이지나 카카오 쇼핑 이런 데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.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오늘은 7월 6일자 제이코 제품 완판 아이템들이 입고되었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촬영을 했습니다.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,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